자, 454번이네요. 조세 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 자, 조세 법률주의는요. 자, 조세 부과 징수는 자, 법률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이죠. 자, 조세 법률주의. 자, 우리 헌법 보면요. 자, 38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죠. 자, 법률 정하는 바. 자, 59조에 보면요. 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요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 과세 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요 과세 요건, 과세 종목, 조세 종목과 세율이죠. 자,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을 법으로 정할 것. 요게 법정주의죠. 과세 대상, 세율, 자, 절차와 방식마저도 자, 그리고 과세 대상, 자, 사람, 전부 다 이제 법으로 정해야 된다. 법정주의, 이게 법정주의죠. 자, 그리고 과세 요건, 명확주의.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더라도, 야, 법으로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정할 때도 명확하게 규정하라. 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자, 그 법을 따르는 우리 국민들이, 자, 어떻게 이제 예측을 가능하겠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 법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법정주의와 과세권 명확주의를 조세 법률주의는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자, 제형 법정주의와 비슷하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제형 법정주의가 있듯이 조세에 관해서는 또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잖아요. 요 세금이. 세금 납부가 갑자기 엄청 나온다 싶으면 사람들, 형벌 같은 피해를 입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과세 요건도 이제 법으로 정하고 또 명확하게 정하라. 라고 이렇게 제형 법정주의가 비슷하게 요구된다. 재정 조달 방법을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조세로 할 건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건가 이것에 관해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느냐? 그런 선택권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일단은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그럼.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해 부과된다. 자, 일반적 과세 수행을 위한 거죠. 자, 반대 급부가 없어요, 조세는. 그래서 일반적 과세를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자, 일반 국민 이게 부과되지만 자, 부담금은요. 특별한 과제예요. 일반 과제가 아닌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당의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된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부담금과 조세 차이가 있죠. 조세는 앞에서 봤듯이 이제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 과세, 요건, 명확주의, 과세 요건, 법정주의, 이런, 이렇게 제한이 많이 따르죠. 조세를 하려면. 자, 이런 걸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담금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담금은 조세 위에, 조세도 부담하게 되고요. 조세 플러스 그 위에 재정 부담이 이제 되는 거죠. 부담금을 내는, 부과받은 사람은 조세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부담금 부과받은 사람에게는 좀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더 강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조세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 과세인데 불구하고, 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부담금 부과받은 사람에 대한 형평성, 자, 평등, 조세 평등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줘서는 안 되겠죠. 자, 어떤 공적과제에 관한 재정을 그래서 조세와 부담금 중 어느 형식을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잘 봐두시고요. 자,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조세 감면의 경우에도 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냐? 자, 감면하는 거니까 이제 조세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죠. 자, 조세는 어때요? 조세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에게 부과되는 거니까 전체 재정을 일반적인 국민에게 부과하는 거죠. 자, 어느 한 사람에게 조세를 감면해주면 어때요? 필요한 재정은 똑같죠. 자, 그 재정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나눠 갖게 돼요. 자, 이거를 정가 관계 있다고 하죠. 정가 관계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조세 감면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조세 감면의 경우에도 자,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자,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 감면 우대조치를 하면은 특정한 납세자분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분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거. 자, 이거 정가관계라고 하죠. 이런 정가관계에 있으니까 자,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해야 만한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자, 실효된 법률조항. 자, 법률적 효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법률조항의 효력을 잃었는데, 자, 이거를 과세 근거로 삼는 거. 자, 이것이 조세 법률주의, 당연히 입에 대겠죠. 자, 조세,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더 이상 이제 법률이 아닌 거죠. 자, 이런 법률이 아닌 걸 근거로 삼는 것이니까,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자, 이런 실효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유효한 걸 해석해서 해석하는 거 문제가 있죠. 자, 형벌 제형 법정주의도 마찬가지로 자, 유추해서 확장해서 이런 건안 되죠. 이렇게 실효된 법률적으로 그래서 확 유효한 것을 해석하는 거. 자, 이거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과세의 근거가 될수 없는 것을 법률 해석을 통해 창설해내는 자, 일종의 입법 행위다. 자, 입법 행위로서 입법 행위는 입법 기능은 누가 할수 있어요? 의회만 할수 있죠. 자, 권력 분립 원칙상 의회만 입법 행위를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법률 해석을 통해 창설을 내는 거죠. 실효된 법률 조항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건. 자, 이거는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 그리고 조세 법률 원칙 위반된다. 자, 정부의 예산안 제출이네요. 자, 이거는 헌법 규정. 이것도 자주 나오는 헌법 조문이죠.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요. 회계 연도 개시 90일,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요. 자,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90일, 30일 자주 나오죠, 이것도. 정부는 예산안 편성해서 약 90일까지 제출하고, 자,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한다. 자, 국회의 예산안 의결 행위가 자,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예산안은요, 국가 기관만 구속하죠. 네. 국회가 이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예산안은 국가 기관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만 구속하는 거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예산은 이제 일종의 법 규범이고, 자,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자, 법률과 달리 국가 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국회 예산안 의결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국가 기관만을 구속하니까 자, 일반 국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이건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자,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예산을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새 비목이나 예산 증액은 할수 없다고 보죠.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이거는 헌법 규정, 요, 자주 나오는 조문이다.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요. 자,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거, 이건 가능하죠. 정부 동의 없이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가하거나 금액 증가나 새 비목은 설치할 수 없다. 정부의 동의 없이. 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겸비. 자, 준 예산이 뭐예요? 준 예산. 준해서 집행한다. 자, 과거 예산. 1년 전 예산. 그 예산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거죠. 자, 준 예산이라. 자,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이렇게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때 의결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자, 이게 준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그리고 이제 법률상 지출금의 의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자,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 준 예산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법률, 헌법뿐만 아니라 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비도 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요. 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도 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비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자, 예비비는 예산 외로 갑자기 이제 돈쓸 일이 생길 때가 많죠. 자,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예비비로 이제
예비비로 이제 예산에 상정하게 돼 있는데요. 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은 자, 차기 국회예요.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총액으로 의결을 얻고요, 예비비는.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총액으로 국회 의결, 그리고 지출은 차기 국회.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정부의 국채 모집, 자, 그리고 예산에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자, 국회의 통제. 자, 국회는 이제 사전 의결을 요한다고 하죠. 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자,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구성되어 있죠. 자, 국채는 이제 국가에 돈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기채 발행권이나 기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모집한 거 아니면 이게 예산에 국가에 부담이 될 게, 이런 거 체결하게 되면 이제 국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죠. 국민에게 부담이 이제 갈 거니까 미리 이제 국회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사전에 의견을 얻어라. 자, 이제 다음 464번이네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 출석 요구 시, 자, 정족수네요. 발의 정족수. 자,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를 요한다. 자, 20인, 자, 의원 20인 들어간 거, 한번 두 문자 한번 다시 한번 짜볼게요. 자, 이 자가 들어가세요. 자, 20인, 자, 얘네 이자. 이, 출, 진, 긴, 변.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 20인, 여기 나왔던 출석 요구, 자, 징계 요구, 자, 긴급 현안 질문. 자, 긴급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때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출진, 자, 긴. 자, 변경, 의사 일정 변경이에요. 자, 의사 일정을 변경할 때 이것도 20인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요한다. 의사 일정 변경. 자, 이렇게 20인 이상의 의원의 요구, 찬성을 요하는 경우에요. 이출진 긴변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서, 자,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발의는, 자, 발의. 의원 20명 이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으로 해야 된다.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 요거는 발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출진 긴변에. 자,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의원 정족수는 20인 이상이다. 자,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제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걸 이제 긴급 현안 질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긴급 현안 질문할 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국회가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요구한 경우, 자, 이럴 경우 대통령이 여기 구속돼서 해임해야 되는가? 네, 해임해야 되는가? 현행 헌법을 보면요, 국무총리 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건의할 수 있다. 건의라고 돼 있죠, 건의. 자,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우리 지금 헌법상은 이제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에 따라야만 구속된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제에 좀 모순된다. 따라서 이 헌법 조문이나 건의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조문이나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보건대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죠. 국무총리 해임 건의, 이 해임 건의에는 이제 해임 결의권이 아니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순한 해임 건의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 과거의 헌법 보면요, 요 40이나 50 헌법 보면 해임은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의결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이제 구정했었죠. 이렇게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이게 의결을 따라서 이제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요. 62년 헌법은요, 여기는 이제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행 헌법 똑같이. 다만 이제 건의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구속력이 있었죠. 자, 이런 규정들, 과거의 헌법 규정들과 현행 헌법은 다르죠. 그냥 건의할 수 있다고 끝났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걸 보건대, 이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요구에 대통령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해임 건의는.
자, 앞에서 봤듯이 이제 해임 건의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죠.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에요.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니고요. 자, 행정각부의 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은 되죠.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이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해임 건의 대상이다. 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행정각부의 장이 자,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긴 하지만요. 자,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은 자, 지위나 권한이 달라요. 두 개가 이제 국무위원이랑 행정각부의 장은 그 지위나 권한이 다르다. 자, 헌법 규정상도 그렇고요. 여기 지위나 권한을 보겠는데 행정각부의 장은 그래서 해임건의 대상이 아니다. 자, 해임건의의 사유네요, 사유. 자, 정치적 책임을 사유로 자, 해임건의 가능하냐? 자, 가능하죠. 자, 해임건의 보면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우리 헌법은 다른 사유 이런 거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자, 탄핵 같은 건 어때요? 탄핵 소추 사유가 필요하죠. 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거라는 그런 사유가 필요한데, 자, 해임 건의에서는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끝났어요. 사유가 없어요. 건의에 대한 그래서 해임 건의는 그 사유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그러다 보니 정치적 책임이나 무능 이런 걸 이유로도 충분히 해임 가능하다고 봐요. 해임 건의는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정치적 책임 아닌 자 위헌이나 위법행위 이런 거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할수 있고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탄핵소추 사유죠. 탄핵소추랑은 이게 다르다 그래서 탄핵소추는 이런 위법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정치적 책임 이유로도 이건 해임 건의는 가능하다. 여기 나오네요. 자,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냐?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봤죠? 헌법 보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자,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자,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자, 이렇게 돼 있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때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이게 따로따로 규정돼 있어요.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이제 해임 건의 대상이라 그랬죠. 행정각부의장은 해임 건의 대상은 아니고 탄핵 소추 대상이다. 자, 선관위위원, 선관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규정. 좀 전에 봤듯이 헌법에는요 중앙선관위원회만 돼 있죠. 예, 중앙선관관리위원회 위원만 여기 헌법 규정에서요.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는 중앙선관관리위원회만 돼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이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결정으로 이제 파면 된다 그러죠. 따라서 이게 구분돼 있다. 헌법은 탄핵 소추 대상자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원장만 아니라 위원 전부 다죠. 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법에 이제 각급 선거관리위원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 위원이에요, 위원, 위원장 포함 다 포함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 자, 이거 헌법 개정이랑 똑같다고 했죠. 헌법 개정이랑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과반수 발의에 제적의원 3분의 1 찬성을 요한다. 탄핵을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국회의 탄핵소추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이제 의원 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거는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헌법상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지, 자, 이게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자,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이제 헌법상 명문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있죠. 헌법 65조에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자, 탄핵소추 받은 자의, 그래서 권한행사 정지 시기는 언제냐?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을 받을 때부터, 이제, 그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자, 이거는 국회법에 있죠.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그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돼 있죠. 자, 이제 국정감사 제도네요. 국정감사 연역. 앞에서 헌정사 배울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제헌헌법에서 있던 국정감사가
유신헌법, 70년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현행 헌법에 다시 부활했다겠죠. 국정감사 연여 자주 나오니까 봐두시고, 국정조사는 80년 헌법, 제5공화법에서 새로 들어왔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제 일시, 일시 시기를 정해서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이제 국정감사고요. 국정조사는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후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다가 현행헌법에 부활했고, 국정조사는 이제 80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국정감사의 시행 시기. 국정감사는요, 정기회 이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이제 법이 돼 있고요. 정기의 기간 중에서 이제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국회는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의 기간 중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요, 국정감사가 정기의 기간 중 하다 보니까 다른 의안이나 법률안에 떠밀려서 심사나 이런 게 감사가 제대로 잘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매년 이게 정기 집회일 이전에 이제 집회 이전에 정기 이전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죠. 30일 이내 기간 정해서 하도록. 다만 이제 본회의 의결로 정기 기간 중에도 이제 감사를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정기 이전에 원래 실시하고. 다만 이제 본회의 의결로 정기 기간 중에도 이제 국정감사 할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에 그 이외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의외 없이 의회 의결 본회의 의결 없이도 이제 할수 있는데 감사는 그 이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자체는 국정감사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국정감사 조사 및 관한 법률, 국감조법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는 감사의 대상이 돼요. 그냥 다만 이제 그 감사할 때는 그 국가 이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요 이에 1호부터 3호까지 외라 그랬으니까 요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는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이럴 때 감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요, 여기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어서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에 한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는지. 그렇죠? 국회가 의결하면은 당연히 이제 조사위원회 연장 활동 기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할수 있다. 본회의는 의결로 조사위 활동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 당연히 위원회 본회의가 국회에 이제 자유로운 이제 심사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조사 권한으로 인해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 단축할지 이건 다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이제 비교네요.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라고 했죠. 국정조사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조사고요. 국정감사는요,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고요.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요, 제적 4분의 요구, 전국 속썩임 기억하시죠? 전국 속썩임에서 국자, 국정조사는 제적 4분의 요구로, 또는 대통령이 요구할 때, 그때, 아니요, 국정조사는 이제 제적 4분의 1 요구로 할수 있죠.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할수 있다.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행한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 국정 전반이죠.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의 집회 이전 국정감사 할수 있다. 국회는 이제 제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이때 이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혹은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헌법 60조에 나와 있죠. 자,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 그리고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그리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이때 동의권을 가진다. 그래서 상, 안국, 우주, 강제, 입 이렇게 두 문자가 따봤는데요. 네, 상, 안국, 우주, 강제, 상, 상호, 원조, 안전보장, 국제 조직에 관한 거,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거, 강화 조약, 재정적 부담에 관한 거,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이런 조약은 국회 동의를 요한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자, 조약 체결 동의권은요, 앞에서 봤듯이, 자, 이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그죠? 국회.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동의권의 주체는요, 조약 체결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자, 이런 조약 동의에 대한 심의 표결권, 이 심의 표결하는 건 국회의원이 가진 거고요. 동의권은 국회 자체가 갖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런 동의권, 국회의 동의권 침해됐다고 해서 권한 침해, 권한 쟁의할 수 없죠.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 본인 이름으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요.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자, 의원의 제명 종족수는요, 의원 제명 종족수 제적의 3분의 2라고 했죠. 제적 3분의 2 이상. 자, 자격심사. 3자 폐수. 네, 3자 폐수. 그거 떠오르시면 되고요. 자,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대한 법원의 제소 가능성.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는. 네, 국회 이런 자율권을 가진다. 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요 제명이나 자격심사의 징계, 요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법원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포함되느냐인데, 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죠.